채 한번 넣었더니 되게 부드러워졌지? 채장 다 받침이 붙으니까. 정정환입니다. 최정아입니다. 나는 아예 개명을 해가지고. 아, 이거 셋이 아니야? 개명했어요. 나 원래는 진숙이었는데, 이름이. 언니 왜 웃어? 진숙 언니지. 어머, 나 건드렸다. 아니, 언니 왜 웃어? 언니 지금 얼른 정감 가는데. 되게 정감 가서. 그치. 우리 얘기, 우리 얘기. 사실 하고? 나는 이 프로그램 성격이 원래는 안 맞는 사람. 왜냐면 나는 이렇게 결혼을 할 생각이 원래 없으니까. 없었어. 근데 진짜로, 아, 이거는. 얘기가 되겠지만 그냥 알아가는 거지 뭐 언니. 그냥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뀔 때가 된 거지. 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너무 한쪽만 바라보는 게 불편한 것 같아서 아주 조금 바꿔. 이게 컨셉에서 좀 맞은 것 같아. 나도 이거 하면서 약간 생각이 다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해. 뭔가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은 할 수 있는 조심스러운 거 하나 저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경험을 하셨잖아요. 근데 다시 또 그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건지. 근데 제 생각에 네. 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결혼한지도 몰랐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한번 그... 했습니다. 되게 빨리 갔다 왔어요. 네. 정말 친한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먼저 축하해주기보단 걱정을 먼저 했어요. 그 보통일 아니다. 그거 좀 걱정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는 더 잘할 수 있게 더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줘야 된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저도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는데요. 지금은 제가 더 사랑을 많이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많이 사랑을 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그런 수동적인 모습과 또 제가 방어만 하고 차단해왔던 지금까지 모습들 다 버리고 쓸데없이 버리고 싶어. 버리고 그냥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.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자꾸만 아, 좀 나중에 할래. 예를 들면 자꾸 나중이라는 시간을 뒀을 때 그 안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저를 발견했을 때 너무 별로였고요.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,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게 제 목적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지만 이럴 때는 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이 그때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갈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와 이거 다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예요? 근데 보니까 어때? 우리가 이렇게 셋이 모아놓은 이 팀의 구성이